제가 한 40년 정도 역사를 연구했는데요. 물론 제 처음에는 연구가 아니고 공부였죠. 제가 발견한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책을 출간한 게 있는데요. 바로 마과할미로부터 7만 년이라는 책입니다. 그것은 원래 홍익인간 7만 년 역사인데 그것을 10분의 1 줄인 양으로 수필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책이에요. 한 300페이지 됩니다. 그런데 원래 홍익인간 7만 년 역사는 원고만 1800페이지인데요. 책으로 지금 편집 중에 있는데 한 4200페이지 된답니다. 그래서 뭐 5권, 6권짜리 7권 이렇게 나오는데 한 600페이지 7권 이렇게 예상이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연대기로 정리했습니다. 연대순으로 한국시대, 배달하라 시대, 당군조선 시대 쭉쭉쭉 우리가 광복 때까지 연대기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그냥 연대 없이 이야기하면 그냥 이야기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을 연대기로 이렇게 언제다 언제쯤이다 라고 되면 이게 역사인식이 바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연대기 정리입니다. 제 책은 주로 연대기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 소개는 저는 19살 족보를 연구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근데 한 5년 정도 하다가 다 우리 시조들 역사는요 신화 또는 설화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인데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밝혀보자 해서 제가 역사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돌렸느냐. 남산 도서관에서요 제가 족보책을 쫙 붙였어요. 25살 때. 그래가지고 그때 발견한 책이 진주소시 대동보. 거기에 서문을 읽었어요. 읽으니까 거기에 우리 신라시대 이전에 진안이 있습니다. 진안. 후진안이라 그러는데요. 서기 전 209년에 소백손이라는 사람이 근무한 걸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서랍을 했어요. 그것에 충격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왜 그러냐면 삼국사기에 조선 유민들이 저기 신라가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소백손이라는 사람이 당군조선 유민들을 끌고 와서 서랍에 도착해서 진안을 세운 거예요. 그걸 진주소지 대동포가 엄청난 게 뭐냐면 연대기록 우리 역사하고 직접 관련된 역사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엄청난 기록입니다. 나중에 당군 할배의 족보가 바로 나버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한뿌리 세랑 세계 모임 여기 제가 추천기 몇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족회의 역사 광복군은 총사령으로 있습니다. 뭐냐면 역사 정립을 제가 총 책임지고 있어요. 역사 열병대는 역사를 지키자 이겁니다. 그런데 역사 광복군은 역사를 복원시키자 붙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역사를 위해서 제가 이런 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6개 전공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학교도 과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제 저서는 마관미로부터 7만 년이지만은 오도성 문자라고 제가 여기 글이 있습니다. 허대동저 이면아 선생님 다 아시죠? 제가 명도전 첨수되어 있는 그 글자들이 당문조선 시대 글자다. 즉 명도전과 청수도는 물론 조나라 옛나라 제나라 합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합해들이 당문조선 합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당문조선 문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확실한 증거도 다 발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천국행을 제가 25살 때부터 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뭐 하루에 한 대여섯 번을 외우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천국행은 무한 생성 변화 운행 순환의 조화력이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방송학을 했는데 뭐냐면은 우리 역사를 영화로 만들자 또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애들부터 이제 신선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구상을 해가지고 지금 시나리오도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구할미로부터 7만 년 책자 표지가 그렇고요. 요거 보시죠. 요게 뭐냐면요. 흑회록이거든요. 15,000년 된 유물입니다. 탄소 측정으로. 여기에 보면은 삼태극이 있어요. 여기에 1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비1. 나는 해. 해가 난다. 여기 삼태극 문양이고요. 요게 바로 사태극입니다. 사상을 상징하는 거죠. 요게 바로 윷노래판의 축소판 상징 도행이에요. 따지고 보면.
윷놀이판. 자, 나중에 윷놀이판에 말씀드릴 거예요. 요게 저 태오고 키 8의 역인데 고려시대 때 금판 대장경이 있습니다. 목판 대장경 다 아시죠? 그 전에 금판 팔만 대장경을 제조를 했어요. 제작을 했단 말입니다. 요게 제일 마지막 뒤에 나와 있는 태오고키 8기도입니다. 예. 자, 요거는 제가 천부경에 나오는 운삼사 승환오치를 제가 로고로 만든 겁니다. 예. 여기 천진, 여기 삼태국이고요. 요게 사방. 그래서 운삼사, 요게 무한으로 돌고 있습니다. 순환. 그래서 오칠이 됩니다. 이거는 천부경 해설할 때 말씀드리고. 제 책을 이렇고, 요거는 이제 고조선 문장. 그 다음에 여기 천부경, 인간 완성이라는 책에 제가 글이 한 50페이지 정도 쓰여 있어요. 자, 제가 왜 7만 년이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제가 지낸 게 아니고, 저는 천재가 아니고, 연구해서 발견한 것이지. 예. 자, 그래서 마고 할미로부터 7만 년은 무슨 뜻이냐? 한당국에는 3301년에 한국역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7대 한인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부도지를 보면은 그 이전의 역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인 할아버지 이전에 유인시, 유인시 이전에 광궁시, 광궁시 이전에 마구할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한당국이 한국 분기하고 삼성기 합현에는 63182년 이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3301년 두 개 중에서 또는 확실하게 어느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취지를 했지만은 바로 63182년이 마고시대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인대기로 제가 이제 역 사주의 역과 풍수를 하기 때문에 역을 추적에 올라갔어요. 예. 달력을 연구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역사는 72389년이다 올해. 예. 자, 우리 역사는 반만년이 아니고 그 전에 배달하라 당군조선 있죠. 배달하라 한국시대 그 전에 마고성 시대가 63182년이다. 마고 할미 시대가 43200년. 그거는 윷놀이판에 의해서 바로 증명이 돼요. 논리적으로. 윷놀이 한동이 4320년. 곱하기 10배 하면 43200년. 네. 그 뒤부터는 후천시대. 지금 후천시대입니다. 부도지에 의하면은. 앞으로 14000년이 후천시대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는 성천, 중천, 후천은 상대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중천이고 앞으로 올 시에는 후천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역사를 연구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게 예. 진주소시 대동보 이거 제가 2000년도에 인터넷에 띄웠어요. 그것이 이제 인터넷에 막 퍼져 나갔습니다. 사실은 안은진 선생이 또 제 글을 보고 홈페이지도 갖다 놓고 그랬어요. 네, 진주소시 족보를 보면 우리 역사가 바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삼국유사 이런 책을 제왕이 이런 책을 다 훑어봤습니다. 예, 중국 사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결론. 한당고기를 제가 1985년도에 강수원 선생이 예, 번역한 걸 제가 읽고 나서 이 책은 97가지 못한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 전에 중국 사서 다 읽어도 정확한 기록이 정확한 내용이 안 와닿았어요. 물론 자 흩어진 기록을 다 조합해서 하면 연대기 정리가 되는데 확실하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당구세기를 딱 보세요. 편년처럼 쫙 정리해놨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결론이 오탈차는 오탈자, 빠진 글자, 잘못된 글자, 또는 생략된 글자가 빠진 글자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맥은 97% 정확하다 결론을 내는 겁니다. 97% 정확합니다. 실제 말하면 100% 정확한 거예요. 따지고 97%면 수제입니다. 100점은 천재고 90점 넘으면 수제고 80점 넘으면 우등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뇌를 밝히는 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예. 역사는 인대기가 나와야만 예. 역사지. 안 그러면 이야기에 예. 그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인대기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오면서 10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 그래서 제목을 대발견 10가지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천부 역사, 우리 홍인간의 역사는 마고성 시대, 마고 시대부터 7만 378년 개해년부터 지금까지 7만 2398년이다. 그래서 제가 연호를 천부라고 해요. 왜? 부도지에 보면은 마고 시대 때가
마관리가 선천에 천부를 계승했다 되어 있어요. 천부라는 말이 이미 나옵니다. 그게 나중에 한국 시대가 되면 천부 3인이 되는 거예요. 마구 시대 때는 그냥 천부라 했습니다. 그래서 연로를 제가 천부라고 이렇게 높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법 달력 아닙니까? 달력이요. 우리 달력은요. 윷놀이판이 바로 윷놀이판 그 도형이잖아요. 점 찍힌 거. 28수 무극과 태극 또는 28수가 바로 달력입니다. 여법. 글자로 된 건 아니지만은 그 모양 자체가 달력이란 말이에요. 달력. 여법입니다. 거기에 음양호행 다 나와요. 무극, 사태극 다 이 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법은 삼일신고 봉장기를 보면은 36갑자에 366갑자입니다. 한웅 할아버지가 출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걸 역산하면요 21,960년을 그슬 올라가요. 그게 서기전 25,858년 개년이 바로 실제 우리 쓰고 있는 역법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개년이 이때 갑자월이 있습니다. 갑자일도 있고 11월 1일이 음력으로 갑자월 갑자일입니다. 봐요. 아니 7만년전에도 육갑이 있었어? 아, 육갑이 아니고 달력이 체계가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궁시가 바로 한해시 아, 이전에 네. 유인시가 있는데 유인시가 바로 라반시대입니다. 아, 이게 시기적으로 나누다 보면은 한인 할아버지 이전에 천년이 또 라반시대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유인시입니다. 유인시 약 천년. 그게 굳어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궁시, 유인시, 한인시가 합 3천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남국이하고 불화가 파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윷놀이 나옵니다. 윷놀이. 윷놀이판 모습이 천부경의 무한조화 순환력 그 다음에 음양호행을 담은 태양 성력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당구조선의 행정구조를 그대로 담고 있다. 아, 정치제도하고 바로 직결이 돼요. 하늘에 별자리를 윷놀이판에 옮겼잖아요. 그 제도를 정치제도에다 그대로 예, 적용을 합니다. 활용했어요. 그래서 그 천부경을 천부경이 언제부터 생겼어? 아, 제 말씀 들으세요. 천부경은 서기전 5000년 이전에 이미 정립이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태호복희 파괴역 다 아시죠? 이 역은 천부경의 원리를 그대로 예, 부합하는 역입니다. 진리역입니다. 진리역. 예, 그것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기반하는 역이다. 주역은 태양이 도는 모양이고요. 태호복희 역은 지구가 좌전하고 공전한 모양을 별자리 북두칠성이 도는 모양에서 뽑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윷놀이판이 점이 찍혀 있습니다. 28수가. 여기에 15,000년 된 유물이에요. 중국에 서너 개 있습니다. 우리 이 반도에만, 우리 한국에만 이게 서너 개 남아있다고요. 유적이, 유물이. 보인도를 완벽하게 원형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원래 윷놀이판은 이렇게 되기 전에 북두 칠성이 움직이는 모양이 사방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28수가 대비된 겁니다. 이미 역법이 딱 등장된 거예요. 뭐냐면은 1월 수화 목금토 7일 달력이에요. 이게 그게 7일이죠 곱하기 4하면은 1기라 그래요. 그게 13번을 돌아요. 그러면 1년 365일이 됩니다. 봐요. 이 사진 어떻게 찍은 거야? 조금 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역사 속에 주역은 나중에 말씀하세요. 자, 천재 천왕 다 들어보셨죠? 천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천자라는 용어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끝난 다음에 하죠. 천자란 말은 천자 네? 천자란 말은 이제 주로 중국 사서에 천자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상 최고의 왕이라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 배달나라와 당문조선의 제후입니다. 네. 하셔야 돼. 상세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원리를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리랑을 철학적으로 해설한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저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리랑의 연원을 역사에서 찾습니다. 나중에 당문왕금 할아버지의 개국, 조선, 당문조선을 개국하는 그 비사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제가 정리합니다. 고대 중국의 천재로 불리는 요순우, 하은주의 윤대기, 요순우와 고대 일본의 신무왕이 당문조선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한 반역자다. 예? 요 반역했다가
반성했어요. 순, 반역했다가 나중에 또 반역해서 죽었어요. 우, 처음에는 당조선을 따르다가 반역을 해가지고 하방조를 세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자세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일본 신무왕 반역자입니다. 원래는 재우입니다. 협의와 후 재우인데 막내 동생이 반역이라 반역을 해서 천황이라 참칭했습니다. 언제? 서기전 660년. 그때 당조선 말기거든. 그때 거기까지 강력한 통치력이 못 미쳤어요. 그래서 악용한 거라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우비라고 있어요. 이 우비는 우치수 기념 부르 공덕비의 준말이 원래 의미가 이거예요. 치수 기념 부르 공덕비입니다. 부가 누굽니까? 당문할배의 태자 아닙니까? 제2대 천황 당문조선 시대 때 우는 치수를 했는데 바로 태자 부루한테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오행 치수법을. 그게 한 단국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석이 있어요. 비석.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일본에 가면은 이세 신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신궁이냐? 바로 일본의 국조신인 천조대신의 신궁이라 그래요. 천조대신이 누구냐? 바로 당문조선의 두지주 애업의 추장 소시모루의 후손입니다. 그 소시모루의 후손 두지주 애업의 추장이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도전등에 아까 말씀드릴게요. 명도전등에 새겨진 문자가 바로 당문조선의 합해로서 그 위에 당문조선의 문자가 새겨져 있다. 이겁니다. 네, 다 보여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10개를 크게 대략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우리 역사는? 잠깐만요. 선생님, 네. 여기 식당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30여 명 있는데 식당 가실 분만 손 던. 아니, 하나, 둘, 셋. 식당 가세요? 식사 가실 분. 만원씩 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여기 선착순으로 16분 제가 저 책을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적어놓은 대로 이따가 드릴 거고요. 그 늦게 오신 분은 제가 이제 저희 전에 여기서 강의할 때 12,000원씩 제가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그냥 특별히 그냥 8,000원에 드릴 테니까 보실 분은 보십시오. 하세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만원이지, 8,000원. 제가 이제 이... 그럼 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가 어떻게 72,398년이니까 지금까지. 이거를 이제 계산할 방법을 제가 쭉 적어놓은 건데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더 중요한 게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연단이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오늘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시대를 나눴습니다. 오신백과 사국시대. 그 다음에 대진국, 이게 발해입니다. 신라와 제1남북국시대. 고려와 그란, 금나라, 요금, 원이 제2남북국시대. 그 다음에 조선과 청나라가 제3남북국시대. 자, 요게 아까 우가 치수를 완성하고 나서 남아 형상 구로봉에 세웠던 부공덕비예요. 치수 기념비입니다. 이게 이제 가동문자로 새겨져 있는데요. 명나라 때 양신이라는 학자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잠깐만요. 저런 사진 한번 찍으려고. 아, 사진 찍으려고. 아니, 저게 필요하거든요. 저기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니, 남학형상. 유튜브에 나와요. 원래 남학형상 구로봉이 세웠는데 그게 역사가 너무 오래되니까 둘둘 구르 내려가지고 송나라 때 서기 천년이죠. 이 민가에 돌담으로 쓰고 있었어. 그걸 발견해가지고요. 탁보를 해서 다시 비석을 또 세운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제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고. 2,600년 전에 문자가 있었다고요? 아, 예. 여기 서기전 2267년경 문자입니다. 과도 문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과도문은 창이라는 사람이 서기전 2700년경에 창이라는 사람 인물이 있어요. 그 양반이 청안한 게 과도 문자. 조종문자 그겁니다. 그때 이미 배달나라 녹동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용서체, 화서체, 우서체 다 있었습니다. 네. 글자 체에 불과한 겁니다. 네. 자, 요게 부르공덕비의 비문 내용이에요. 77자. 여기 보면은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중국 사서에 있는 기록과 똑같이 일치해요. 여기서 요거 나옵니다. 요거 제일 중요해요. 요거 인자가 제사진의 인자입니다.
즉 뭐냐면은 우가 태자 부루를 만나기 위해서 백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백일산에 태복기 사당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참배하고 그 다음에 백일 기도에 들어갔는데 현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례경이라는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월춘추 무려 외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가 예. 기도하다가 견희의 창수 사자를 현몽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신치호 선생님도 그걸 언급했어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수가 이렇게 신을 모셨기 때문에 신이 누구냐면은 태자부루가 천사예요. 당문할배가 삼신상제입니다. 그 당시에 천재를 천재의 화신입니다. 화신. 그 역사적인 게 엄청난 게 있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위기 질서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생각은 달라요. 자, 그다음에 아까 이세신궁 이야기했는데 이런 한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우미가 유고하고 신하도 무호가라 노고사 우미가 하이사 여후 하마 두디돌이 하마 요하유가 수입돼. 이 두디돌이가 바로 두지주 애업의 추장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다음에 요하유가 바로 천주 대신에 어릴 적의 이름입니다. 본미 본명 대일령입니다. 대자를 오 일해 하이 령은 칠령 영자에다가 계심여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오하류돼요. 오하유 오하유 요하유가 됩니다. 어문현상이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 요하유로 적혀 있어. 여기 하마 요하유 이렇게 적혀 있어. 예, 이게 바로 가림토를 활용한 겁니다. 자, 그만합니다. 아까 명도전 첨수대 이 첨수대예요. 첨수대 안에 이 글자가 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쓰여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오자가 있어요. 갖고는 이전에 오자가 뜻이 뭐냐면요. 이게 회의 문자입니다. X가 모양이 X자가 바로 열십자인데 옆으로 눕힌 거예요. 배달할 때 이 X자가 열을 뜻했어요. 그거를 이등분한 게 바로 O입니다. 수학의 수학 산수를 산수 이등분한 겁니다. 십자를. 그게 5월에 5가 변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 다 우리 초상들이 만든 글자입니다. 그런 글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명도전에다 마찬가지다. 자, 아까 제가 가림토 이야기했죠. 명도전에 이런 가림토가 딱 쓰여져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각골문 행태의 오른쪽 우자예요. 오른손. 오른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오른손. 오른손. 근데 요게 뭐냐면은 요게 밑에 요게 바로 북입니다. 북. 북이 뭔지 아시죠? 목통. 네. 건축할 때 쓰는 목통. 그 다음에 왼쪽은 좌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왼좌. 오른 우. 여기 오른 우. 요 우자입니다. 가림토. 한글하고 똑같아요. 지금 국민정은 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자로 발음해. 이 발음 기억을 지키고 있어요. 이거 제가 갖고 있습니다. 15,000원 내가 구입한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림토가 있고, 그 다음 또 유물이 엄청 실이 많아요. 가림토 적힌 유물이. 왜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어. 요거 보세요. 요게 뭐냐면은 홍산옥인데 여기에 요 백용감이라고 각골문 형태가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여기는 시옷하고 애자가 쓰여 있어요. 새라 새. 새로 적어놨어. 그래서 매를 세매라 그래요. 새의 원조는 첫 명칭이 매한테 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매라 합니다. 새라고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물이 또 엄청난 건데요. 여기에 태양이 그려져 있고 태양, 해. 그 다음에 여기 코끼리가 그려져 있어. 저게 누구냐 이게? 바로 누구냐면요. 순임금의 다 아시는 순임금의 이복 동생인 유상. 유상이 바로 고상이에요. 고시. 고상이 바로 해상이 해시예요. 해시가 바로 고시입니다. 해모수가 고무수예요. 원래 고시에서 해시라고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왜? 해가 어디 있어요? 제일 높이죠. 높을고 높을 해. 하이 높을 해. 융하고 바로 통해버리죠. 아 그런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해가 하입니다. 원래 조선시대 때 발음은 아이로 발음했어요. 헤이 하이 네, 하이로 발음했어요. 유담이니까 저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토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게 뭐냐 요겁니다. 요게 바로 아서달 문양이에요. 아서달 문양 이게 바로 아서달을 읽히는 글자입니다. 문양이자 가림토예요. 글자가 이게 뭐 다 아시죠 이거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이거. 이 앞에 누가 앉습니까? 왕이 앉잖아요. 해, 달, 공동, 백서, 오봉산 1월 5봉도잖아요. 1월 5봉도 이게 뭐냐? 요걸
옆으로 펼친 겁니다, 요거, 요거. 당조선 시대 때 이거 서기 전 2000년 경 운용물이에요. 자, 해, 달, 이게 별이잖아요. 별. 별이 바로 벌입니다. 벌판, 들판. 왜? 조선 시대 때 벌판을 별이라 그랬어요. 별이 모양이 오각형 아닙니까? 다섯 개 봉우리. 네, 바로 두 직통하죠. 다섯 개 봉우리입니다. 이 오봉, 오봉. 자, 이렇게 요 글자가 읽히는 게 바로 아스벌로 아스벌 또는 아스다도 돼요. 왜? 요 밑에 요 글자가 디귿도 되고 깊이 파졌으면 비읍이 되는 겁니다. 요게 철렁철렁 하는 거는 이게 물 흐름이 형태의 글자는 리얼로 읽혀요. 그래서 달이나 벌라 읽고요. 요게 달이면은 초성달이 내야 되는데 왜 시어자로 쓰냐 얘기야. 바로 서로 읽거나 문자입니다. 그냥 상인문자가 그친 게 아니고 상인문자의 문자, 상인 그림이 아니고 요거는 해다 해. 그래서 요거를 펼치면은 요 읽으면은 요거는 그냥 아, 그 다음에 서, 달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또는 아서벌로.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있어요. 아까 첨수도 이야기했잖아요. 첨수도의 글자, 첨수도에 요게 새겨져 있어요. 요거를 펼치면은 아, 사, 달로 이렇게 해요. 요게 바로 나중에 요 글자가 됩니다. 아침조자로. 아침조자가 뭐냐면은 아사달, 아사달로 읽었는데 달자를 생략한 거야. 아스, 아스, 아시, 아치, 아침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읽는 방법이 요거를 우리 유승엄 시옷이라고 세모가 있어요. 그러면 자로 읽어요. 자, 자. 영어로는 젠때 바람 있잖아요. 지. 요게 아저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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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자 빼봐. 아저, 저, 저, 아침 저. 이런 글자들이 엄청 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당군조선 시대 때 제후를 천자로 한 걸 제가 증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게 뭐냐면은 바로 맥의 상입니다. 맥, 맥 다 아시죠? 거북이, 용 할 때 상, 요게, 요게 맥입니다. 맥. 산행에게도 나와요. 산행에서 맥을 어떻게 수술하고 있냐. 모래를 삼켜서 철을 내뿜는다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재련술. 재련술입니다. 예. 구리맥, 소수맥, 양맥, 춘천맥도 있어요. 요게 아마 춘천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게 보면은 각골문 형태, 천자, 수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옆에서 찍은 거고. 이렇게 보면은 빗살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빗살무늬. 아까 빗살무늬 토기 봤죠? 빗살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당군조선 시대 때 유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맥국의 옥새입니다. 천자의 옥새라고요. 천자. 맥국이 어디 있느냐? 당군조선의 제후국입니다. 맥국. 자, 서기전 1806년에 한당국이에 보면, 당군세계에 보면은 서기전 1806년에 맥성의 욕살 신돌계를, 신돌계입니다. 신돌계를 한으로 승진시켰다 나와 있어요. 한이 뭐냐? 바로 천자계. 지방 천하왕입니다. 지방의 왕. 서기전 1806년에 맥성 승리면은 군단위에 승리 하나씩 있어요. 원래 백리에 걸쳐서 승리 하나씩 있는 겁니다. 군단위에. 맥성의 욕살, 욕살이 뭡니까? 지방 장관이거든요. 요새로 말하면 도지사나 군수권사. 자, 맥성의 욕살. 신돌계, 평산세시입니다. 평산세시 조상이에요. 신돌계를 한으로 간, 간 할 때 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천하의 왕입니다. 천자계, 제후입니다. 당조선의 제후인 맥성의 욕살 신돌계를 천자로 봉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진시켰다. 그래서 만들어진 옥새가 바로 요겁니다. 왕의 옥새예요. 천하 제후국의, 네, 맥국의 옥새란 겁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보고 다 찍은 겁니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어디서 발굴했어요? 유물에서. 아니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발굴된 데가 어디예요? 민족회의 그 김영기 대표님이 아 그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예 확보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고증된 거네 이거. 아니 고증은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증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빗살무늬가 생겼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 재료가 오기에? 아, 예, 오기죠. 원래는 백옥인데 산화가 돼갖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왜 중국 문화에는 옥 문화가 없어요? 자, 아 제가 이제 이게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십니다. 이게 뭐 천부경 설명하도록 해놨는데, 자 제가 마구성을 마구 시대가 과연 어떤 나라가 있느냐? 마구성은요 성곽의 나라입니다. 수도니까 수도. 그 당시에 수도로 보면 돼요. 마구성은 그 밑에 땅의 나라가 있고. 마구성이 바로 하늘나라다. 한국이란 한국. 네.
한국이라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한국의 중앙 수도이기 때문에 자, 그 모양들을 그리면 바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바둑판. 네? 바둑판. 아틀란티스 모양이라고 그리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제가 시간 관계상 중요한 말씀을 강조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조선 시대 모형도 마구 시대 모형은 똑같아. 부도지에서 입증된 겁니다. 기록상으로. 네, 똑같아요. 단지 이 길이가 나와 있는데 천부단으로서 삼천리 삼천리 그러니까 동서 육천리 남북 육천리 하면은 바로 36주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구주는 그냥 구주잖아요. 물론 이제 순이 나중에 반역을 해가지고 12주를 만들었는데 다시 네. 두 주가, 한 주가 없어지고 11주로 이렇게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당군할배가. 근데 당군조선 시대는 거기에 4배인 36주에 해당되는 삼한강경 온 땅입니다. 이게 36주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당군조선 영역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 요순 우하은 이게 구수 땅인데 다 둘러싸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본진이고 다 둘러싸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국시대 춘추 말기 전국시대 때 자기들은 중화라 서쳐하고 동서남북으로 갈랐잖아요. 우리는 가르지 않는데 자기들이 갈랐어 우리를. 그래서 동이 이쪽은 동이 서이 저기 서용 남만 북쪽 이렇게 나눠 그랬어요. 자기들은 중화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당군조선의 정치제도 또는 그 영역을 알 수 있는 게 중심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글입니다. 서효사라고 했는데 이게 일명 신지비사예요. 고대시대 때 김희재라는 사람이 도성대사의 풍수설을 인용해서 예, 한양을 남경으로 삼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삼았어요. 실제로.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이 이겁니다. 서효사라고. 이게 당군조선의 지난 망한 불안이 예, 삼한 제도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바로 예, 풍수의 원리가 예,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풍수. 고래에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나면 바로 요겁니다. 소유서는 당시 예, 물형 풍수입니다. 이미 풍수가 그냥 그 중국에서 그 놈을 아시죠? 아닙니다. 이미 다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렇게 된 것이지 원래 당군할배도 풍수 다툼바예요. 온 사방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100년을. 그래서 명남자리가 어딘가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임금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할 때요. 아사다로 가서 조선을 궁극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명남자리 이미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넘어갑니다. 자, 요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 당군 황건과 요 임금 다 아시죠? 요게 역사적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당군 황건은 어떤 뭐 출생이 어떻고 족보를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요 임금도 마찬가지로 예,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다 아시겠지만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군왕건이 누구냐? 서기전 2370년 신묘년에 탄생하신 분입니다. 요는 언제 태어났냐? 서기전 2401년 경신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추정한 거예요. 제가 연대기로 증명했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요는 당군할배보다 31세 가량이 많습니다. 아버지 빨리. 자, 그 다음에 부모는 누구냐? 당군왕건은 아버지가 거북단 한웅에 배달하러 뒤집할 때 엄마는 누구냐? 웅시왕녀다 이게. 웅시왕녀가 누구냐? 염제 신동시 제13대 홍제. 이거를 일명 단웅국이라 그래요. 제5대 홍제의 딸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역사 속 사실이 있습니다. 서기 전 2697년 갑자년에 치우천왕이 황제 현원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임제신동국을 병탄하려고 지금 막 시도를 하고 있을 때에 치우천왕께서 먼저 선점을 하고 평정해버렸어요. 그때 유망을 패하고 유망의 아들인 제 괴를 다시 봉합니다. 그게 다흥국이에요. 거기서 다시 다섯 대를 내려와요. 그게 바로 홍제입니다. 홍제의 외손자가 당근할배입니다. 왜? 홍제의 딸이 뻔하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성씨는 뭐 황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고 요는 이기씨입니다. 이기씨. 본명은 방훈이고. 예. 자, 배필은 누구냐? 당군 황금의 배필은 누굽니까? 비스갑 하병녀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스갑 하병녀 누구냐? 소씨다. 소씨. 군주 소씨. 예, 조상 소씨입니다. 족보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녀는 누구냐? 당군 황금은 부루, 부여, 아, 부소, 부여, 부, 부여. 예, 내 아들이 있었어요. 부루는 태자, 제2대 천왕 당군이고, 부소는 불에 봉해진 청군이고, 부우는 진번에 봉해진 청군이고, 부여는 부여에 봉해진 청군입니다. 군이란 것은 왕의 아들이니까 군이라 한 거예요. 천왕의 아들이 청군 아닙니까? 천왕의 아버지는 천재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들이 단주가 있어. 그 다음에 딸이 아황 여령이 요게 순임금에 나중에 두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의 자녀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당군 할배가 나를 세웠어. 수도가 어딨냐? 아사다리대. 네. 그 다음에 대학산 아사다로 나중에 옮겨요. 그 다음에 정장령을 옮깁니다. 근데 마을의 수도는 그대로 하나가 있어. 대가강. 여기 어딨냐? 지금의 대동강 평양인데. 아까 그 저기 물령 풍수 절 그릇 보시잖아요. 변안은 오경에 있었다. 변안에는 수도가 다섯 개가 있어. 다 찾아냈습니다 제가. 그런데 요는 뭐냐? 요의 수도는 평양이래. 양자가 백양자고 여기는 허다대 흑양자 토양양. 여기는 백양. 한자가 다릅니다. 여기는 태원 남쪽에 인분시에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인분에 해당되는 평양이 요인금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평양과 이 평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국통맥을 따시자면 우리의 국통맥이 어떻게 되느냐? 마고, 항구, 배달하라. 당군 할배는 배달하라 세대 때 비왕을 하셔서 어디의 나라에? 연제신동국에 비왕을 했습니다. 홍제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네. 14살 때 습정을 해요. 비왕으로. 24년간을 합니다. 38살 때 조선을 개국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비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유흥국의 천자, 천지가 아니고 천자, 제지, 자기 이복 형이에요. 이를 공격해서 쳐내버리고 자기가 내가 천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슬을 지만대로 또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요의 당나라는 우나라 순의 임금의 나라가 우나라고 그 다음에 우가 세운 나라가 하나라고 탕이 세운 나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주나라로 이렇게 이해해줍니다. 자, 후계자 당군 황금을 이은 제2대 당군은 부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태자고 요의 후계자는 누구냐? 그 후계자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순임금으로 다 하시잖아요. 순은 누구냐? 천자를 찬탈한 자다. 요를 가둬버리고 천자 자리 내놔! 해서 뺐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중국 기록은 다 미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중국 기록에도 이렇게 기록된 게 있습니다. 기록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의 아내는 요여의 딸입니다. 아까 여흥과 아황이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국가의 존속기간 조선 당군조선은 2333년 다 하시고 서기 전 238년 또는 232년까지 약 2100년간 존속이 됐습니다. 요의 악나라는 요 보세요. 서기 전 2357년 갑진년부터 서기 전 2284년 순임금이 나라를 뺏을 때까지 당나라 국가가 당나라예요. 그 다음에 국가가 바뀌어 우나라로 74조밖에 안 돼. 자, 당은 찬달자 순에 의하여 순의 임금의 우나라로 이어집니다. 나라의 국호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군왕금은 다른국에 비항을 했다. 이게 임제신동국입니다. 원래는 임제신동국이
지구천황에 의해서 평정이 되고 나눔국이라 지칭이 되는 겁니다. 예. 비양을 하고 조선을 개국했기 때문에 천황이 되고 도남 원래는 천군이 천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천황객에 사마를 주는 겁니다. 비박 진한 마음 변화를 줬기 때문에 천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군왕검은 천재입니다. 태자부루가 우를 우한테 오행취수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도산회의를 개최했을 때 나는 천재전이라 그랬어요. 천재전이라 그랬습니다. 천재는 누굽니까? 당군할배가 천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연수 당군왕건 할배제는 24년을 비왕을 하시고 그래서 성재라고도 해요. 성재 기록이 있습니다. 임제신동구 역사에 보면은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재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당군할배가 성재 24년 그래서 여진족이 백두산을 공해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개천, 홍, 성, 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황은, 천황 천재를 93년간 했었고, 130세입니다. 서기전 2470년부터 서기전 2241년, 40년, 41년까지, 예, 130세로 사셨고요. 요거는, 제후로서, 제후 도당 그러자예요. 도에 봉해진 게 약 25년 되고, 26년. 그 다음에, 내가 제왕이다 했을 때 천재로 74년. 합해서 100년, 118세로 서기전 2284년에 순임금에 의해서 유폐돼갖고 죽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부터 당군할배의 족보를 찾겠습니다. 아까 거북당 한웅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염제신동국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는 염제신동국이 언제 세워졌느냐? 서기전 3218년. 염제신동이 봉해진 나라가 바로 염제국입니다. 시조입니다. 자, 염제신동은 어떻게 나라를 세웠느냐? 원래 태어복희 나라가 진 땅에 있었어요. 310년을 이었는데 염제신동이 그 땅에 가서 다시 접수한 겁니다. 진제국이라 하는데 태어복희가 세운 나라는 그걸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염제국이 됩니다. 그 땅이 바로 나중에 노나라 땅인 곡부입니다. 동산, 곡부, 진류 그렇게 이야기죠. 자,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쭉 내려와요. 8대, 제유, 이 사람이 바로 유망이란 유망. 이때 시대가 바로 치우천한 성장하는 염제신동의 염제, 유망입니다. 그런데 봉상이 수도였어요. 서기전 2697년에 치우천왕이 폐위시켰어요. 평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임금을 세웠는데 천자로 세웠는데 누구? 바로 유저체괴 이렇게 나옵니다. 지구천왕은 서기전 2697년 갑자년에 염제국을 평정하여 8대 유망을 폐하고 그 아들 괴를 공상에 다시 보내니 염제신흥국의 바로 후계국이다. 이름을 당국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요게 서기전 2333년까지 5대 365년간 이어집니다. 자, 당국. 요게 염제신흥국을 이은 나라예요. 계승한 나라입니다. 후계국. 재계가 있고요. 재망이 있고 재성이 있고 태재가 있고 봉재가 있습니다. 이게 당국으로 치면은 5대지만은 염제신동국으로 치면은 13대입니다. 그래서 2333년까지 이어지는데 홍제 자, 홍제에 요때 요런 전란이 있어요. 자, 전란을 한번 볼까요? 서기전 2523년 유궁국. 자, 유궁국이 황제 헌헌이 나라입니다. 황제 헌헌의 나라를 이은 나라가 유궁국이에요. 유궁국에 소금천시하고 와가 알부가 있었던 모양이다. 이때 화평을 했어. 그 다음에 서기전 2476년 치우천왕의 사당을 세웠다. 이렇게 치우묘가 아니고 원래는 치우천왕은 천왕이잖아요. 염제신동국이 아마 역사를 기록할 때 자기들을 주체로 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476년에 72년에 유흥국의 전후 고양시와 수호했다. 이때도 전후 고양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전후 고양시 나라가 바로 나중에 요임금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나라가 다른 겁니다. 당군왕검의 나라 개통하고 요임금의 나라 개통은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태제. 서기전 2459년. 서기전 2414년에 염제신동국 역사를 편찬했다. 이랬는데 요거를
갑자에 맞춰가지고 서기전 2457년 갑자년을 대종교에서는 한인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기원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틀린 건데. 자, 그 다음에 홍제 이분을 또 대종교에서는 한궁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기록된 게 있어요. 단서대강이나 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실제로는 염제신 홍제 나라입니다. 홍제는 2333년까지 예, 있었는데, 이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당문조선의 개국 비사가 나오는 겁니다. 서기전 2392년에 윤국 제국 고신씨가 침입을 해서 어디를? 단흥국을. 이때 누가 격퇴를 했느냐? 소시의 선조인 소시가 소풍이라는 사람이 격퇴를 했어. 자, 서기전 2360년에도 제지가 다시 또 침입을 했어요. 자, 성제시대 때입니다. 당군 할배가 비왕을 하던 시기에 언제? 서기전 2357년 이때부터 24년간을 비왕을 했던 시기인데, 자, 아버지는 거불딸 한웅, 어머니는 홍제의 딸 홍씨 왕여란 말하고 직기를 드는 거예요. 서기전 2370년 탄생, 서기전 2357년에 비왕습정. 자, 배필은 비세갑 하백녀, 비세갑 하백녀, 소성, 하백, 소풍의 딸. 물론 자, 인대기로 따지면 소풍의 딸이 가능성이 많은데, 진주소지 대동부에는 소풍의 아들인 부공이라고 또 있어. 그분의 딸이 아니냐, 이렇게 또 기록이 된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소시다 되는 겁니다. 태자부로 160세입니다. 서기전 2324년부터 2183년 164를 사셨기 때문에 당군왕검의 배필 하백년은 서기전 2365년경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45년에 혼인하셨다. 그러면 당군 할배는 몇 살이냐? 네, 25살쯤, 26살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네, 할매는 한 20세. 그 다음에 서기전 2349년 당료의 침입을 격퇴했다. 이때는 당군 할배가 실정하던 때에요. 왕으로 격퇴했습니다. 요에 침입을 격퇴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기전 2435년에도 쳐들어왔어. 격퇴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당문조선의 개국 비사가 여기 있습니다. 서기전 2334년 당료가 기섭침략을 했어요. 기섭침략. 그때 당문 할배는 순방정치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비극의 역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자, 제3차 기섭 침입 시에 당군왕검은 순방정치를 하던 중이었는데, 요가 단흥국의 왕성을 점령해버렸다. 그게 어디쯤이냐? 산동반도 서쪽에 공상이라는 지역이에요. 진류 공상 곡부 근처. 자, 이때 홍제가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 전사해버렸어. 누가 침입했는데? 요가, 요의 군사가. 당군왕검은 왕성이 없어버렸어. 그래서 첩군만 데리고, 첩군만 데리고 아사달로 가신 거예요. 먼 길을 한 3천 리 이상 떨어졌어. 그때 백성들이 다 못 따라갔어. 그 한이 맺힌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네. 네,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흥국은 소전시가 봉해진 나라가 유흥국입니다. 서기전 3242년 이때 소전시가 봉해진 나라가 유흥국이에요. 거기서 나중에 공손시로 이어집니다. 공손시가 누구냐? 바로 염제신농씨의 아버지가 소전시예요. 별파입니다. 다른 가려로 내려간 족속이 바로 공손시다 이 말입니다. 이 공손이라는 말 자체도 곰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궁족의 후손. 공손이 이두입니다. 곰손. 곰의 후손. 자, 흥구에 유배가 됐어. 왜? 병사를 감독하는 걸 잘못 결례했기 때문에 흥구로 유배시켰어. 흥구가 누구냐? 헌언이란 이름이 흥구예요. 원래 흥구 출신이기 때문에 헌언이라는 겁니다. 자, 황제헌은 공손시의 아들인지 뭐 손자인지 증손자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후손입니다. 자, 서기전 2698년 대해년입니다. 이때 천자가 됐어요. 천자가. 그 다음에 소금천시. 소금천시는 황제헌헌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백제국 출신이에요. 소호시. 태호, 소호. 별도로 있습니다. 소선시 별도로 있어요. 자,
그 후대를 전국 고양시가 이었는데 황제 현원이 치우천왕보다 1년 먼저 죽었어. 서기전 2599년에 죽었어요. 치우천왕은 1년 더 살았었어요. 치우천왕이 뭐라고 했어요? 연두 신동을 평정해가지고 단원국을 세웠죠. 그 다음에 황제 현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굴복시켰잖아요. 황제 현원이 왜 굴복했어요? 그게 뭐냐? 자부선이 나고 짜가지고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막 내명궁을 던져준 겁니다. 황제 현원한테. 그래서 황제 현원이 그 책을 읽고 아 천지인의 도리가 있구나. 하늘에 태양이 하나가 있듯이 땅에도 왕은 임금은 한 분이다. 그래서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천자. 천자 중에 천자로 황제로 봉해진 겁니다. 정식으로. 동쪽에는 천제 창일입니다. 창일 천제. 서쪽에는 소호 백제. 남쪽에는 추기용 적제. 북쪽에는 대요 흑제. 중앙에는 황제. 그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다음은 용인금 얘기예요. 자, 수호 검천시는 황제 현원의 신하들이 아니고 바로 치우천왕이 황제 현원을 칠 때 수봉장이었던 사람이 소호입니다. 그 소호의 아들이 소호 검천시예요. 눈을 불뜨고 있어. 현원이 어떻게 하느냐. 소호 검천시한테 자리 물려줬어. 선양입니다. 자, 소호 검천시가 천자를 하고 나서 아, 황제 현원 손자한테 물려줍니다. 선양하고. 어디로 갔어요? 백제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전후 고향은 제국 고신시로 다시 이어지는데 이 제국 고신시의 아들이 제지가 있고 제요가 있어요. 이복형입니다. 이복형제간. 제요는 아까 이야기했죠. 2401년 출생. 그렇게 나오는데 당나라 세웠다가 118세. 자, 그래서 일부 우리 제약사학계에서 요 임금이 당무왕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요런 자료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분이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요건 이제 다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마고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황궁시 할아버지, 유인시 할아버지, 한인시 할아버지 이렇게 내려와요. 인맥이, 국통맥입니다. 그 다음에 한인시 할아버지 때 한국시대 말기 중기, 정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정기, 중기, 후기. 구족 5가가 평생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한웅시 할아버지. 배달나라. 배달나라 때 홍족은 가르침을 받고 인간이 됐잖아요. 사람이 됐어요. 근데 호족은 추방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족의 후손이 고시, 고시. 고시 아시잖아요. 고시. 고구려 고시. 바로 홍족의 후손입니다. 고시씨가 있어요. 배달나라 초기 때 농사관 농사 담당 고시씨가 있어요. 예. 순임금도 고시인데 아버지 요시가 고시씨 고수씨라 돼 있어. 당구의 고사에 고수라 돼 있습니다. 중국은 그 고자를 살짝 바꿔가지고 눈문 봉서로 바꿔놨어요. 오, 똑같은 발음인데 그렇게 중국 역사 기록은 와전시키고 조작을 일삼았습니다. 이 소전시에 아들이 바로 임제신홍씨가 있고 한편으로 갈라진 승씨가 공손씨고 그 후예가 그런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풍수 용어가 나옵니다. 풍수 용어 언제다? 요 시대 때입니다. 한인 시대 때는 오가제도예요. 오가제도. 도객을 유모. 도는 저가, 개는 구가. 그런 양가. 말은 나가, 유천, 우가. 왜 우치, 유가냐면은, 방문조선 시대 때, 각골문으로 된 소, 우, 자가 있어요. 그게 글자가 변형되면서 소로 읽혀요, 소. 네. 근데 그 소로 읽을 때, 소도 읽고, 쇼도 읽어, 쇼, 쇼, 쇼. 그게 쇼, 슈, 이유, 이웃.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게 단목화되면은 우가 되는 거예요, 유가. 그 응원의 네, 그렇게 변천해 왔기 때문에 소우 이렇게 한 글자로 지칭하게 됩니다. 자, 요 시대 때 유인시 시대 때가 바로 선천 시대. 한인 시대를 중천으로 구분하면은 유인시 시대는 선천이 되는 앞 시대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이미 고구려 사신도 아시죠? 사방신
근데 원래는 오방신이에요. 오방. 오방. 자, 북쪽은 동쪽은 창룡, 청룡 백화대. 서쪽은 백호, 남쪽은 주자, 북쪽은 황무. 현무 또는 현부라 그러죠. 중앙이 뭐냐? 바로 계류부. 궁족입니다. 황무입니다. 한국 시대 때 유인식 시대 때는 계류부가 궁족이란 거야. 근데 나중에 한인시가 될 때는 다시 제도 명칭을 바꿔요. 오가제도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웅족, 서쪽을 계속 호랑이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의 다 있는 거예요. 동쪽을 용이라 그러고 청룡, 백호, 주자, 현무. 이미 풍수 그 용의 다 남아있잖아요.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된 겁니다. 이게 언제 거냐? 서기전 6000년경이에요. 정립이 된 게. 한남국에 나와 있어요. 연대기로 추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당군 할배하고 요 임금을 대비했는데, 비교했는데 이제는 요선시대 9년 대홍수 시수 관련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씨가 있는데 이분이 당군 할배 빼다 백세가 많아요. 백살 신선입니다. 도인. 당군 한검의 사부끼기. 당군 조선을 개국할 때 공신입니다. 최고의 공신이죠. 이분이 원래 순의 아버지예요. 유호씨라 기록되는데 당기고사에서는 고수시라 되어있습니다. 서기전 2401년에 이제 요가 출생했고, 요 다 아시죠? 2370년에는 당문하는 당시. 2382년에 요가 약 20살 때 돌아가면 땅에 봉해졌기 때문에 합 10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대로 당을 세우는 겁니다. 2357년에 당문한금이 바로 비왕으로 수정하고, 당뇨는 윤국의 천자를 멸하고 제지를 멸하고 구제를 나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당뇨가 죄를 지은 게 있어요. 배달자를 이탈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어요. 뭐냐? 바로 요 역제의 반란. 역법을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배달자 역법을 안 쓰고 마음대로 태음역에 해당되는 역법을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되돌려요. 그 다음에 오행망설. 오행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그게 부도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제왕이다. 즉 지 마음대로 천자란 소리야. 대치를 선양도 아니고, 선양 받았으면은 천자로 인정해 줄 수 있어. 죽여버렸으니까 어떻게 천자로 인정받습니까? 지가 천자를 참칭한 거지. 자, 그 다음에 2343년에 술이 출생했어요. 2334년에 당뇨가 다른 국을 아까 기습 점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이 황제가 궁하고 순방 중이자 당군한 것만 동북 아산달로 책금만 읽고 이동하시다. 2433년 10월 3일에 9대 9족의 추대로 조선을 개국했다. 2324년에 이제 당군 왕건 할아버지께서 이때 이제 47세인데 유호씨는 약 100세가 많아요. 이때 당뇨를 요를 사람 만드시오 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유호씨한테. 그래서 요시가 환부 요 순이 20살 때에 환부의 배설을 가지고 아버지를 따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상은 권사 그런 직책을 가지고 군사 수천을 데리고 요시가 요를 사람 만들러 가는 거예요. 토벌 하러. 쉽게 말하면 토벌 하러 가는 거예요. 토벌. 그래서 이 요가 눈치가 빠졌어요.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바로 굴복해버려요. 요시가 황하강 쪽에 오자마자 바로 굴복해버려요. 그래서 천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당군할배는 미우치겠지 하고 용서해준 거고. 근데 실제로는 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요시한테서 꼬감을 빼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가져가 버려요. 자. 그래서, 그때마다 요시가 순한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했었어요. 근데 이 순도 욕심이 많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여임금한테 가요. 두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서른 살 때 동룡이 됩니다. 2314년에 순이 서른 살 때 동룡이 돼요. 그래서 환부의 직을 수행했는데, 반역행거, 반역. 반역이 아니고 불효가 된 거예요. 불효자.
아버지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록에서는 어떻게 적고 있다고요? 아버지와 고수씨와 순의 역사를 불효관계로 적고 있어요. 가정사로 정치사인데. 네? 자, 서기전 1794년에 순이 50살 때 요 임금이 섭정을 받았어요. 자, 이때부터 순이 이제 욕심이 도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대홍수가 터졌네. 서기전 1284년에 대홍수가 발발해 버렸어요. 이때 순이 섭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실제적인 왕, 비왕, 섭정왕이에요. 정치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요 임금은 뒷자리에 앉아 계시고, 자, 뒷자리에 앉아 있고, 권에게 맡겨요, 치수를. 이 권이 9년을 헤맵니다, 9년 동안. 그래서 처형당해요, 어디에서? 우산에서. 응? 근데, 그 중에 서기전 1284년에도 당무조선 우수주에서도 대홍수가 발발했어요. 아, 이때 풍백, 풍백이 치수를 잘해가지고 완성을 해서 치수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는데, 이 혼란한 틈에 순이 어떻게 됐다고요? 요를 가둬버리고 천자절이 내놔 이래 된 거예요. 천자절이 차탈했습니다. 요를 옆에 씻기 뿌리고 천자절이 차탈한 거예요. 신장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조작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기전 1280년에 이제 이때는 우나라예요. 우나라 순임금의 나라가 우나라. 우순이 9년간 치수에 성공하지 못한 치수 담당 권을 우산에서 처형해버리고 권의 아들 우에게 너가 해봐 이랬던 거야. 이 사공이라는 것은 건설부 장관이에요. 토목 건설부 장관을 봉하고 치수를 맡겼어. 그래서 1267년까지 우가 고생해도 성공 못했어요. 13년간을 헤맸습니다. 도합 22년간을 네, 물속에 있었어요. 대부분의 땅이 첨벅첨벅하고 물이 차가지고 어디에서 황하강 남쪽으로 양자강 그 사이 양자강 쪽이 아마 더 심해. 지금도 양자강 쪽이 땅이 낮아서 심하잖아요. 물이 다 물바다죠. 자, 13년간 성공하지 못한 우가 앉아 이게 자기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자의 선인을 찾아가지고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자의 선인이 태자부로를 만나 뵙거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직접 못 만나니까 백일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임금한테 상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순이 지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당문왕금 천재께 상소금을 올리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문할배가 태자 부한테 그때 이제 직책은 진안이죠. 섭정이에요. 약 100살 됐습니다. 태자 부가 첫권을 데리고 변한 땅으로 거쳐서 청도로 지금 산동반도에 청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한성이라고 낭냐성입니다. 당문조선 변한의 오경 중에 남경이에요. 거기까지 내려와서 청문을 하고 변한을 데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해수지역 홍수의 중심지 동쪽에 있어요. 백제산 북쪽에 양장원 북쪽에 도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회의를 주관하는 겁니다. 주관입니다. 참석하는 그냥 참석한 게 아니에요. 회의를 주관하러 간 겁니다. 태자부로 뭐 하려고 우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순이 자 이렇게 되고 태자부로께서 회수 하루지에게 도산에 가서 회의를 주관하게 되고요. 이때 우가 오행치수법을 전수받아서 거의 단시간 안에 치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겁니다. 이 치산 치수에 대한 정권을 줬어요. 그때 태자 부르께서 너 해봐 하면서 준 게 뭐냐면은 신침이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입니다. 자. 자, 신침. 침자가 가늘고 긴 자고요. 그 다음에 천부 왕인이라고 있어요. 그 부족과 같은 건데 아까 천부 3인 할 때 그거하고 통하는 거예요. 천부 왕인을 줬어요. 정권을 주는 겁니다. 네가 해봐 이랬는 거예요. 인력 동원해야죠. 문자 동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해봐 이래. 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구종이라고 있어요. 황구종이 바로 가르침이거든. 거기에 바로 오행추수법이 담겨있는 겁니다. 그거를 중국 쪽에서는 금간옥처 이렇게 신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홍범구주 그게 바로 네 금간옥처입니다. 홍범구주 근용황계편에 천자는 백성의 부모로서
천하 왕이 된다 여기는. 함부로 하늘에 제사 못 지내. 천자는 함부로 하늘에 제사 못 지내. 명을 받아서 지내야 돼. 지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봉선제. 봉선제가 뭡니까? 봉, 봉활봉, 선, 선양받을 선. 옮겨주십시오, 천자로. 아니면 제가 선양받았습니다. 인정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을 보호하는 게 봉선제입니다. 실제적인 뜻이 왜예요? 그게 와선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희생하죠. 자. 그래서, 자, 이때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순이 자기가 천자가 돼가지고, 연금 60개씩이고 자기 천자 됐다 했잖아요. 3조를 더 설치해요. 구조에다가 12조를 설치해. 유주, 병주, 병주를. 근데 병주는 기주에를 나눠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둔. 근데 유주와 영주를 방문조선에 폐수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유주는 바로 북경 천진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고주국을 공해요, 방문조선에서. 그 다음에 영주는 산동반도 서쪽, 서북쪽. 영주, 그거를 남국에다가, 우리가 아는 남이, 남이라고 나라 이름이 있어요, 제국으로. 거기다 붙였습니다. 그 기록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방문조선 영역에 편입시켰다 했는데 이 진주소지 족보에도요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소풍이 아까 이 소풍 나왔죠. 소풍이라는 사람이 이 진주소지에 선대야. 단원국 시대 때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소승에 공을 세워가지고 소승에 봉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백이라 하백. 하백녀의 아버지 하백이에요. 하백에 봉해진 사람이 이게 이제 성을 소시로 삼은 거예요. 그 소시가 나중에 방문조선이 사실상 망해버리고 만리장성을 축조한다고 진시황이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 지역에 있던 방문조선 유민들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유민들이 진을 세웠다. 그 기록이에요.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소시입니다. 진주소시. 자, 하나 더. 우가 구주에 산천을 돌아다니며 탑사하고 백일과 함께 지은 책이 뭐라고요? 산해계입니다. 물론 그때 완성된 건 아니고 시작을 한 거예요. 산해계요. 그때 지은 농담입니다. 이제 서기전 2567년 이후 실제 치수를 할 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치수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를 많이 따르 희망이 높아져가지고 서기전 2247년경까지 태자부로 지난해 5년마다 순행을 했어요. 낙야까지 순행을 했단 말입니다. 20년간을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4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청이 있어요. 순을 감독하는 관청이 있어요. 감부라고 설치했어요. 감부. 감독할 감. 우리나라 우, 술을 감독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있었냐? 지금의 청도. 당해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태자부로께서 앉아 계시고, 예, 보고를 받는 겁니다. 치수에 대해서. 예,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우가 치수 기념 부부 공덕비를 남아 경찰에 아까 시험 그 비수기. 그런데, 서기전 2241년에 요 이전에 요 사이에 우가 반역합니다. 아 우가 아니 순이 반역합니다. 순이 다시 영주와 유주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반역자가 되고 역천자가 되는 거예요. 유주와 영주를 다시 설치했는데 2041년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사대가 돌아가시고 이제 태자부로가 지난 제2대 천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저기 해서 유주와 영주를 정벌하고 순이 설치한 거를 다시 회수하고 거기다가 집으로 공한 거예요. 이후 요시는 적통이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유상으로 이어져요. 순은 저쪽으로 가버리고 여인금 나라 쪽으로 가버리고 근데 이제 순의 아들이 상균이 강조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수라고 그랬었대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우가 반영했다 했잖아요. 그걸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서기전 2224년 순이 자 태자부께서 이제 천황이 돼서 순이 지 맘대로 영주와 유주를 설치했다 했잖아요. 부르 천황이 순을 제거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역 반역자 역천자 순을 제거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가 순을 자기 아들이지만은 정벌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 치수의 공이 있는 우하고 자기 작은 아들 상하에게 순을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협공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순이 막 도망을 다니다가 창호에 눌러패 있는데 우의 군사한테 죽임을 당해요. 응? 그때 부안에는 수상강에 투신자설합니다. 요게 바로 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가 이때 우가 아 욕심이 돼서 도졌어. 자기도 이제 천자 해보려고. 그래서 반역합니다. 자칭 하왕이라고 해요. 이후 30년 동안 요시 군사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때 우는 회계산 있죠? 회계산 그게 이제 모산이라 그러는데 그게 갇혀갖고 병사예요. 못 나와. 아유, 앞에서 딱 지키고 있으니까. 못 나오는데 그때 백익이요. 습정을 합니다. 근데 우의 아들 개가 백익을 죽여. 자기가 이대왕이 돼. 근데 가르침을 안 따라. 더 못된 놈이야. 그래서 요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시가 하나라 왕과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깨닫으시고 철수해버려요. 어디로 갔냐? 월식주, 생성주로 가서 다른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하나라 너 알아서 한 해봐라. 내놓은 자식처럼 알아서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전쟁이 맨날 전쟁이잖아. 전쟁의 불씨 인자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당무왕금 시대 그 다음에 부류천왕 초기까지 간략하게 사실 당문조선 개국의 비사입니다. 조선시대 때 앞에 조선시대 때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아시잖아요. 요임금 하면 성군 유선임금 하면 성군 당문왕금을 어떻게 표출합니까? 근데 실제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당군 할배는 잘못을 유치면 바로 용서해 줬어. 네. 바로 용서해 줬어. 그게 홍익이나 사정 아닙니까? 속아도 좋다 이거야. 유치했으니까 용서해 주는 거야. 겉으로 요 임금을 용서해 줬어요. 근데 수는 나중에 끝까지 반전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우는 하나로는 아이고 이제 너 어디 알아서 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